예, 안녕하세요. 저는 건양대학교 안경공학과 정주현 교수입니다. 오늘 저희는 안경공학과의 설명과 앞으로 안경학과 졸업 후 안경사라는 직업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안경공학과는요, 국민 안보군에 입하자는 안경사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4년제 안경공학과와 전문대회가 있습니다. 저희 건양대학교 안경공학과는요, 저희 총장님이 김안과라는 큰 안과 병원을 가지셨고, 그 다음 저희 건양대학교를 세운 다음에 안경과학과를 만들어졌습니다. 안경과학과에서는 우수한 인재를 만들었고, 저희는 전국 수석을 2명이나 배출한 우수 학교이고요. 학업적에 의해서 지금까지 졸업생이 전원 다 국가시험에 합격한 배움의 큰 장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주로 하는 일이요, 기본적인 안경사의 역할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안경사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시력검사죠. 저희는 시력검사를 거만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 거만은요, 이제는 잘 보이는 안경, 잘 보이는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지금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우리가 눈에 대한 부족한 점, 시기능이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는 검사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새로운 개척 분야를 만들어서 저희는 새로운 시기능 훈련과 동체 시력, 즉 스포츠 비전 같은 난독증, 또 난독증을 해결할 수 있는 비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는 공부로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경학과에 입학하시게 된다면요, 안경학과 학문 자체가 융합 학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모든 사회의 학문은 융합 학문으로 빠지고 있죠. 그 중에 가장 큰 융합 학문이 저는 안경학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경학과는요, 생물 분야인 눈을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렌즈 파트인 광학을 해야 되고요. 또 렌즈 파트에 있는 콘택트 렌즈나 안경 렌즈 재료를 연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와 광학, 물리와 생물 분야를 공부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너무 많은 공부를 하다 보니 문과생이 특히나 지원하기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고정관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1학년 때부터 문과생도 이과생들도 동일한 출발선에 놓이기 위해서 문과생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교육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과생과 이과생 다 지원을 하는 거고요. 전국 수석 2명을 저희가 배출했었는데 모두 다 문과생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들어간다면요, 저희가 광학 파트에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광학 기사라는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안경 렌즈뿐만 아니라요, 카메라 렌즈 같은 이런 렌즈 쪽에 분야도 각광을 받고 있죠. 그다음에 저희가 제 뒤에 옆에 있는 이런 검사 장비는요, 안경원뿐만 아니라 안과 병원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과 병원에 가면 가장 기본적인 검사가 이 장비로 출발을 하죠. 그래서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저희는 검안사라고 부르고 있고, 이 검안사들이 하는 역할이 이 장비를 가지고 모든 시력 검사뿐만 아니라 시기능 검사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안경원에 있는 안경사분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다른 분야가 있습니다. 콘택트 렌즈 분야가 있습니다. 콘택트 렌즈는 우리 눈에 직접 닿기 때문에 식약청에 허가를 받는 렌즈만 판매할 수가 있죠. 유일하게 안경사와 안과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안경사는 콘택트 렌즈 피팅을 하게 해서요, 눈의 전방, 후방, 전방부와 후방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거기에 맞는 렌즈 처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또 다른 분야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만의 전국의 안경학과 중에 유일하게 하고 있는 실험실이 있습니다. 저희는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서요, 대학 특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안세포 생물실험실이라고 있습니다. 안세포 생물실험실은요, 눈의 망막에 줄기세포를 하고 있는 실험실이고요, 전국의 안경과학과 중에 유일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졸업한다면 여러분이 졸업 후 취업은 안경원과 안과병원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이에 여러분들이 광학기사 회사, 그 다음에 연구원으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안경과학과를 졸업하시면요, 저희는 김안과로 출발한 학교의 재단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학생들이 안과병원으로 많이 취업하고 있습니다. 안과병원에서는요, 저희 학교 출신 인력들을 많이 보내달라고 요청하지만 저희가 그걸 충분하게 수용하지 못해서 죄송할 뿐입니다. 그의 학생들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안경원에 취업도 하고 있습니다. 안경원에 취업을 해서 다른 학생들과 안경사와 같이 똑같은 거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졸업생 중에는 이런 학생도 있습니다. 이쪽에 보이시는, 왼쪽에 보이시는 장비가 안경테 모형을 만들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이 모형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디자인했고,
독단적인 안경사의 전문 지식을 포함한 디자인을 통해서 지금은 브랜드를 만들어서 한 회사의 CEO가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이 장비는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안경원이나 안과병원에 가면 모두 다 할 수 있는 검사 장비입니다. 당연히 이 안경과의 기본적인 장비이고 이걸 통해서 안과병원 또는 안경원 또는 이걸 통해서 전문 지식을 가지고 다국적 기업인 콘택트렌즈 회사, 안경렌즈 회사에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취업과 창업이 다 여러분의 길에, 성공의 길에 함께 할 수 있는 학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수험생 여러분, 저희 건양대학교 안경학과에 오시면 저희 안경과학과에서는 기본적인 안경의사에 필요한 학문과 그에 여러분이 창업을 위한 안경대 디자인도 공부를 하게 되시고요. 그에 융합바이오인 이 생물학 분야도 여러분이 함께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 분야에 오셔서 여러분이 갈 수 있는 다양한 취업처를 확보하시고 여러분의 미래의 꿈을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